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역시 유신을 포함한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입니다. 자, 네옴시티가 결국에는 뭐 가네요. 계속 가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유신도 그렇고 뭐 한미글로벌도 계속 가고 있고. 네. 어쨌든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사우디에 간다라는 게 결정했다. 뭐 일정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뜨겁습니다. 네, 다만 이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저번 주에 방한 소식이 조금 무산이 네네. 되면서 조정을 조금 크게 받지 않나 싶었는데 조정폭을 모두 이제 메꿔주면서 오늘 그니까요. 거의 상한가 네. 근접하는 모습이거든요.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주요 네옴시티의 어떤 대장주로 볼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시세 분출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인데 유신도 보면 대표적으로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같이 그니까요. 묶인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재료 자체는 상당히 풍성하다. 그리고 그래, 앞으로도 그러네요. 조금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앞으로 해외 건설 플랜트 날을 맞아가지고 국가의 해외 건설 3.0 시대를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27년도까지 해외 건설 연간 500억 달러 수주 그리고 4대 해외 건설 강국 진입 목표라는 내용들이 골자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일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국내 이제 네옴시티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을 갖고 있고 네. 지금 29년도에 동계 아시안게임도 지금 그렇죠. 네옴시티에서 열리기 때문에 관련주들 충분히 조금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움직임도 조금씩 가시화되는 움직임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들이 이제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죠. 현지의 국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협상의 용의만 있다면 충분히 테이블에 설 수가 있고 평화 협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갖고 네. 있다라는 발언들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재건에 대한 모습들 충분히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시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는 어느 정도 재료 선물로 볼수 있어서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어떤 네옴시티 재건, 네옴시티 건설 비용들을 네. 봤을 때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한두 배를 넘는 굉장히 네.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각국들이 이제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하고 있는 와중에서 국내 건설주들은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또 가격적으로 경쟁력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유신을 포함한 이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오늘 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런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잡으신 분들은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네, 유신이 어쨌든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으로 왔습니다. 네. 지금 역대급 가격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매수에 또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네, 손가락이 잘안 부담이죠. 움직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뭐 유신 내용 자체는 좋아요.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뭐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입니다. 설계 감리라든지 교통 수송 주로 이제 사회 기반 시설들이죠. SOC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계속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작년 이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만 봤을 때 93억 원입니다. 네. 지난해 한해 동안 벌어들인 게 44억 원인데 올해 상반기만 해가지고 93억 원을 벌었기 때문에 상당히 네, 큰 폭의 좋네요.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진입하기가 어렵다면 지금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 유신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한미글로벌도 있는 거고 뭐 히림이라든지 진성TEC 이런 종목들을 조금 지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키마축이라든지 수남매가 지금 네옴시티 안에서도 계속 돌고 있거든요. 국내 건설 관련주들 외에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 재건 이슈를 갖고 있는 것들이 뭐 히림이라든지 진성TEC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히림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충분히 겪고 있는 과정이고 주가 자리도 아직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기 그렇네요. 때문에 충분히 수남매 관점에서 이쪽으로 수급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또 히림은 올림픽에 대한 어떤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인천국제공항, 120공항 모두 히림이 건설을 했었고 평창게임도 지금 히림이 마스터플랜을 받은 어떤 수주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진성TEC는 이제 건설 관련주라기보다는 건설 기계 쪽 관련한 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다가 이제 이평선들 위로 캔들이 조금 높게 뽑아주면서 강하게 조금 시세 분출이 지속적으로 그렇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턴어라운드하는 어떤 초기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종목도 진입이 가능하겠다. 하지만 뭐 여전히 뭐 유신 종목도 가격적으로는 높긴 하지만 뭐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켜볼 만합니다 해서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을 줬을 때 들어가실 수가 있고 이게 조금 부담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히림이라든지 진성TEC 순환매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